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기 전 목포 일대 어민들은 이 시기에 조기 종류 가운데 하나인 부새 조업을 시작합니다. 이 부새는 황금빛이 난다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생선으로 목포에서 위판되는 고기는 대부분 중국 상인들이 전량 사들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어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. 제주도에서는 1kg에 150만 원 수준까지 갔지만 최근 7만 5천 원까지 가격이 하락한 상황입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뭐 중국 바이어들도 여기 많이 안온 상태고 부서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가격이 아예 폭락해 버렸습니다. 주문 자체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.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병어와 조기 등 생물의 위판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해 20마리 병어 한 상자에 50만 원까지 나왔지만 최근 30만 원 정도로 하락했습니다. 조기도 100만 원까지 나갔지만 7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또 최근 강풍 등으로 인해 조업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.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디 조업을 확실히 10일간 조업하던 배들이 지금 한 5일, 6일밖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바다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면은 어차피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 그물 내리는 작업을 아예 못하죠. 코로나19로 인해 완도 광어 양식은 물론 병어와 조기 등 어업인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상황. 갈치 등 일부 어종은 가격을 회복해가고 있긴 하지만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.